대전에서 3살, 1살짜리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머리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웃들이 부모의 학대 정황을 알아채고 경찰에 수차례 신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분리조치 없이 돌아간 사이에 끔찍한 폭행이 이뤄지고 말았습니다. 조용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에서 3살과 1살 배기 아기가 아빠와 의붓 엄마에게 둔기 등으로 학대 폭행을 당한 건 지난 1일 새벽. 이웃들은 그전에도 집안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여러 차례 했고 경찰도 그때마다 다녀갔다고 말합니다. 너무 싸움이 심하다고 애들 보내서 다녀서 누가 신고했나가 그때는 또 왔어. 경찰이? 경찰이라고 해서 사진 보여줘. 여러 차례 신고하다 보니 주민들은 이번엔 확실히 대처하라고 경찰에게 다짐받듯 부탁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워서 누군가 신고했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찾아왔단 말이야. 내가 빨리 오세요. 애들이 위험하니까. 애들도 울고 있었고.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니 조속하게 처리하시라고. 하지만 경찰은 번번이 정황만 있을 뿐 물리적 피해가 보이지 않는다며 되돌아갔고 확실한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사건 당일 부모가 휘두른 둔기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고 부모가 구속된 뒤에야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뭐 두어 번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랬다면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고 아이들이랑 대화도 하고 지켜도 보고 부모랑 관계를 확인도 하고 관리를 해야죠. 지난 8일 대전 서구에서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사건 역시 병원에서 영양실조와 탈수 등을 확인한 뒤에야 30대 엄마가 굶기고 방임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에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